자, 인터넷 방송의 역사. 인터넷 방송은요, 자, 이제 그 공중파가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해서 방송을 송출하는 거예요. 현재 인터넷 방송은 그 일반 인터넷 방송국으로 지상파나 케이블하고 컨텐츠가 비슷하지만 인터넷으로만 방송을 송출하는 방송국. 예를 들자면 그 트레전터 이런 그 방송국들. 트레전터의 공식 채널로 유튜브를 송출하는 그런 방송국이 있고요. 그래서 지상파나 케이블 쪽에서는 다루기 민감하거나 아니면 비주류로 취급되는 그런 컨텐츠 방송이 많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터넷 방송, 개인 인터넷 방송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인터넷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국이죠. 그래서 지금은요, 개인 방송이 가능한 사람들이 인터넷 방송국인 거예요. 내가 방송국인 거지. 그래서 큰 특징이 하면 일반 방송에선 볼수 없는 굉장한 자유로움이 있어요. 그 인터넷 방송국에 의해서요, 사실 그 지상파나 아니면 그 케이블 방송국들이 되게 그런 여러 가지 그 높으신 분들이 약간 그런 다른 쪽그 관계 인맥 관계 때문에 눈치 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다룰 수 없는 민감한 사안들을 굉장히 쉬운 주제로 다룰 수 있어요. 인터넷 방송은. 그래서 인터넷 방송은요, 애초에 방송을 하는 대상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구성 진행 이런 거에서 제약이 좀 덜해요. 그래서 되게 약간 유연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막장으로 막 너무 막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비책하고 금지 사항 등을 약간 걸어두긴 하죠. 예를 들자면 그 지상파 방송에서는요, 단순히 술 마시는 장면이 나온다고 해서 그 담배 피는 장면이 나온다고 해서 연령 제한을 걸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그 지상파에서는요, 그 지상파 방송사에서는 이제 그거는 있어요. 이제 그 뭐냐 그런 그 뭐냐 약간 모방학습? 약간 모방학습의 그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그 지상파에서는 이제 현재는 흡연 장면은 애초에 흡연 장면을 촬영을 하지 않아요. 언론 보도가 아니고서는 언론에서 흡연과 관련된 문제를 보도하지 않고서는 그 흡연 장면을 송출하진 않아요. 그리고 아프리카 TV도 이런 그 방통위의 그런 심의가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TV하고 카카오 TV에서도 흡연 장면을 송출할 때는 연령 제한을 걸어야 돼요. 아프리카 TV 그 지금 연령 제한 기능이 있잖아요. 그 뭐냐 흡연 그 방송 중에 흡연을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먹방 중에 술 먹방을 하고 싶을 때는 연령 제한을 걸어야 돼요.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그술 먹는 장면이 나온다고 해서 연령 제한을 걸어두지는 않거든요. 연령 제한 동영상이라는 거는 굉장히 수위 높은 동영상 이런 거할 때는 연령 제한을 걸기는 해요. 근데 그런 인터넷 컨텐츠 아프리카 TV에서는 안 되겠지만 그 유튜브에서는요. 유튜브에서는 흔히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배드신급의 약간 수위를 쓰고 싶으면 그러면 연령 제한을 걸어야 되는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연애 플레이리스트 막 이런 데서요. 나 너랑 하고 싶어. 막 이런 그냥 그 약간 연애 관련된 컨텐츠로서 그런 그 남녀가 같이 그 방에서 같이 밤을 보내는 그 침대 위에서 밤을 보내는 그런 컨텐츠를 할 때는 노출은 안 하잖아요. 노출은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 때 연령 제한을 걸진 않잖아요. 그냥 그 뭔가 남녀가 둘이 사랑을 나누는 거를 암시하는 그런 모습은 나오지만 실제로 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연령 제한을 걸진 않아요. 그런 컨텐츠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개인 인터넷 방송을 송출하는 사람들을 아프리카 TV에서는 BJ, 카카오 TV에서는 PD, 트위치에서는 스트리머, 그 유튜브에서는 그냥 스트리머 또는 크리에이터로 부르고, 그냥 포괄적인 보통 명사로는 그냥 방송인, 인터넷 방송인, 브로드캐스터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개인 인터넷 방송에서 절반 이상은 게임 방송. 그리고 그 스포츠 중계 이런 거, 뉴스 중계 이런 건 개인 방송은 솔직히 아니잖아요. 스포츠 중계는 약간 별개로요. 그리고 그 약간 토크 방송은요, 외국에서는 IRL이라고 불려요. 이 IRL은 In Real Life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리얼 라이프, 그냥 일상 이야기를 나누는 방송. 일상 이야기 방송이에요, 원래 토크 방송은. 아니면 이제 노래를 하는 뭐 음악 방송, 아니면 그 먹방, 아니면 뭐 캠방. 약간 그런 캠방은 정말 캠을 이용해서 뭐 야외에서도 방송할 수 있잖아요. 인터넷 방송의 장점은 요즘은 그 스마트폰 모바일을 이용해서 야외 방송도 할수 있죠. 그 현재 인터넷 방송인은 일단 4만 명 이상이, 현재는 한 수만 명 돼요, 인터넷 방송인만 해도. 미국에서는요, 위냄프라는 소프트웨어가 원래는 거기서 시작하는 게 인터넷 방송이 최초였어요. 근데 위냄프는 솔직히 생방송보다는 녹화 방송 파일을 배포하는 쪽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는 지금 생방송 주력에 녹화 파일, 다시 보기, 아니면 편집 VOD 이런 게 덤인 개인 인터넷 방송을 약간 시초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인터넷, 일본에서는 인터넷 라디오 방송이 오래전부터 있었고요. 그래서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홍보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런 걸 했었대요. 그래서 해당 작품에 출연했던 성우들이 여기서 진행을 했었어요. 아니면 출연을 안 하더라도요, 평소에 그 작품의 팬이거나 진행을 잘하는 성우들이 있었어요. 아니면 진짜 특정 컨셉 잡고 일반 라디오 방송처럼 청취자의 사연을 받아서 진행하는 유명인들의 라디오 방송도 있어요. 뭐 사생활이나 뒷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거든.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는요, 초창기에는 네트워크 환경이나 애초에 컴퓨터 환경 자체가 비디오를 스트리머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음악을 틀면서 그냥 노래 틀어주는 방송이 좀 많았죠. 근데 2000년쯤에 인터넷 방송국들이 약간 그 개국했는데 약간 성인 방송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바나나 TV 등의 약간 그런 방송국에서 그런 그 무명 모델이나 약간 그 AV 배우들을 좀 약간 기용을 해가지고 거기를 좀 노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나 약간 선정적인 춤을 춘다든지, 아니면 자기 위로를 흉내하는 그런 방송을 했었는데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면서 그냥 그런 방송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이제 속인주의인 한국법에 결국 이제 걸려서 그런 방송을 했던 사람들은 이제 강제로 송환되거나 구속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5년 WP 플레이어라는 서비스가 시작됐어요. 2005년 UCC 열풍의 시작이었던 바로 이게 그 아프리카 TV예요. 그리고 그 다음 TV 팟에서 이름을 바꾼 카카오 TV, 그 유스트림 등 비디오하고 오디오를 스트리밍할 수 있는 인터넷 방송 서비스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캠코더 등 현장 중계 등 인터넷 방송이랑 다양한 장비들이 많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또 2008년에 광우병 촛불 시위, 2009년에 용산 4구역 철거 현장 화재 사건 이런 등등 현장 중계 방송들이 널리 알려지면서 인터넷 방송이 이제 그때부터 야외 방송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알려졌었어요. 그리고 2013년 기준으로 촉발된 유튜브 열풍. 유튜브는 물론 그전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2015년 마이 리틀 텔레비전 이 열풍이 있었고요. 그래서 개인 인터넷 방송 굉장히 크게 들었어요. 근데 인터넷 방송인들은 처음에는 특별히 수익 기대하지 않고 그냥 개인 취미로 했었는데, 2010년대 이후에는 아예 진짜 전업으로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도 많죠. 저는 아직까지 이것만 하진 않아요. 저는 아직까지 인터넷 방송만 하진 않아요. 뭐 다른 데도 뭔가 출연할 거 있으면 하고 기자 활동하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정말 그런 별풍선 같이 시청자들이 자발적으로 해주는 후원해주는 기부 이런 걸로만 수입을 얻을 수 있었어요. 자, 아직까지 뭐그 업버튼 즐겨찾기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팬가입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정기 구독도 좀 부탁을 할게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회사 배너 광고 등 광고 스폰서나 아니면 그 유튜브 생방송 수익 등 수익 경로가 많아져서 아예 그런 MCN이라 칭하는 그런 방송 기획사들도 있어요. 근데 언론에서 너무 부풀려서 얘기하는 거지 장래성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너무 승자독식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고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너무 심해요. 물론 인터넷 방송이니 지금 그 대댕부부처럼 그 뭐냐 랜선 라이프 이런 데 출연하는 경우는 있지만 가끔 게스트나 뭐 이런 거밖에 없고 고정 출연한 인터넷 방송인은 몇명 없어요. 전문 종편에서 몇명 있기는 해요. 그 OGN에서는 지금 이설님이 고정적으로 출연을 하고 있고요. 이설님이 계속 OGN에서 그 켠김의 왕까지 그 출연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요즘 이설님도 방송에서 게임 방송 비중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설님도 많이 출연을 하고 있고요. 대댕부부는 아무래도 이제 CJENM 그 다이아 TV 쪽하고 연관이 돼 있으니까 그런 거 많이 진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지상파나 케이블도 인터넷 방송의 자유로운 포맷에서 좀 차용해온 경우가 있어요. 온게임넷이 진짜 게임 실황 방송이기 때문에 그 포맷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냥 채널 특성상 그냥 별 무리 없이 할수 있게 된 거예요. 온게임넷은. 그래서 인터넷 방송인들을 데리고 와서 아예 만들어요. 출연을 시켜요. 그래서 MBC에서는 마리텔까지 생겼고요. 그 정치계에서도 인터넷 방송 많이 하고요. 그래서 보수 성향도 인터넷 방송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 정규재 씨가 매일 저녁 보수 언론 생방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이 방송할 수 없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 곰TV 라이브와 네이버 VM. 곰TV는 각종 e스포츠 대회 실시간 TV 서비스를 중계를 해왔고요. 네이버 VM은 스타들 전문 방송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젊은 배우들, 아이돌 그룹 등 많이 이 플랫폼을 써요. 현재 2018년 기준으로는 아프리카 TV하고 트위치 TV가 1, 2위를 다투고 있고, 수요 플랫폼. 그리고 카카오 TV는 아직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글로벌에서는 사실 방송 플랫폼 1위는 트위치예요. 모르겠어. 저는 지금 PC 상태가 동시 송출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 TV에서만 방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유튜브로 생방송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졌죠, 요즘은. 그래서 글로벌에서는 1위가 트위치고 2위가 유튜브예요. 그래서 인터넷 방송의 종류, 캠방, 웹캠을 켜고 저같이 그냥 방송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 그리고 얼캠, 그리고 놀캠. 가면을 쓰든지, 그리고 아니면 노캠, 웹캠을 안 켜는 방송, 사양이 조금 낮은 PC들은 이런 방송 많이 하죠. 그리고 그 마이크 방송,
저처럼 마이크 켜고 하고요. 인터넷 방송의 대부분은 마이크를 켜죠. 그리고 그리고 노마이크 방송은요, 가끔 그 펌프 방송에서 마이크를 안 쓰는 방송은 있더라고. 왜냐면 오락실 자체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 캡처보드로 그 펌프 그 오락실 그 기계만 딱 따가지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펌프 방송을 폰으로 하지만 그 오락실 실황 방송을 하지만 그 가끔은요 그 오락실에서 그 관계자들하고 합의를 봐가지고 요즘은 그 유저들 중에서 그 자기가 자주 하는 그런 거를 방송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 자기가 자주 가는 오락실에서 그 합의를 봐요. 관계자하고 합의를 보고 대신에 그 기계는 자기가 코인 넣어야 돼요. 방송은 자유롭게 하되 자기가 코인 넣고 해야 돼요. 자기가 코인 넣고 해야 되고요. 지금 제가 컨텐츠 진행 중이라서 안 되고요. 자기가 코인 넣고 방송을 하는 건 자유인데 자기 코인 넣든지 아니면 그 기계를 대여를 해서 하든지. 그리고 그 방송을 하는 방법은 이제 그 펌프 같은 경우는 그 기계 자체가 PC예요. 그 기계 자체가 그 PC 본 데스크탑 본체예요. 그래가지고 모니터만 엄청나게 클 뿐이지 거기에 뭐냐 PC는 아마 펜티엄 셀러로 하여간 뭐 그런 거 프로세서가 달려 있어요. 그 펌프 지금 LX 기계 기준으로는요. LX 기계 기준은 그 정도 프로세서가 달려 있고 그래픽 카드는 GT1030이 끼어 있더라고요. GT1030이 껴 있어요, 현재. 그래서 그게 껴 있고, 하여간, 하고 있어요. 그렇고, 방송인. 좀 성별에 따른 분류도 있어요. 남캠, 여캠. 그래서, 좀, 여캠 분들의 경우는 보통 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어필을 하기 위해서 입장에 화장하고 이쁜 옷 입고 그런 방송할 때도 많아요. 그렇고 남캠. 남캠은 되게 막 패셔너블한 남자들도 있고요. 근육이 우락부락한 그런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쪽은 아닌데 몰라. 저는 패션 감각이 좀 없어서. 그리고 이제 컨텐츠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토크 방송, 톡방. 토크 방송은 보통 그냥 일명 수다 방송이죠. 대표적인 수다 방송의 경우가 김이브님이죠. 김이브님이 진짜 대표적인 그 토크 방송. 진짜 김이브님은 정말 방송 컨텐츠의 거의 대부분이 토크죠. 일상생활의 이야기를 썰로 풀고, 그래서, 근데 인터넷 방송을 처음 입문하는, 지금 시대에서 처음 입문하는 방송자들은요, 진짜 일상 토크만 할 경우는 정말 인기를 얻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 토크 방송의 경우는요, 대부분의 BJ들이 이미 다른 컨텐츠로 유명한데, 아니면 그본 컨텐츠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본 컨텐츠 진행하지 않고 그냥 잠깐 뭐 쉬는 시간, 예를 들어서 게임 방송을 하는 BJ들 경우는 게임하다가 잠깐 쉬는 동안에 그냥 토크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BJ들이 자기의 컨텐츠를 진행하지 않는 날 그냥 토크만 진행하는, 소소하게 그냥 토크만 진행하는 방송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겪기 힘든 되게 특이한 경험담을 소재로 토크 방송만 할 경우는 인기를 모을 수는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 새터민 분들이 하는 방송 있잖아요. 그 이평님이라든지 그 이소율님이라든지. 그 이소율님 같은 경우는 이제 새터민 출신 그 역캠이시죠.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그런 분들은 이제 북한에서의 이야기들을 약간 썰을 푸니까. 아니면 이제 라디오 방송,
사연 읽고 읽어주고 대화 상담하는 방송. 역시 입문자들이 하긴 좀 힘들어요. 토크쇼. 토크쇼는 그래도 아마 이제 게스트가 있기 때문에 미리 할 이야기 아니면 대본을 짜놓는 등좀 약간 준비된 케이스가 있죠. 이런 그 게스트 토크 이런 경우는 이제 남순이하고 최군. 그러니까 둘다 이제 남순이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겠어. 아프리카 TV에서는 제 인맥을 좀 알긴 하겠는데, 남순이 경우는 저하고 제가 그 군대를 같은 곳을 갔다 왔어요. 같은 곳 갔다 오고, 제 남순이는 어떻게 만났냐면, 그 군대 입대해서 훈련소 갔을 때, 훈련소 같은 소대, 같은 생활관, 같은 생활관에서 생활한 같은 소대고요. 그리고 같은 자대를 가서 같은 대대 소속으로 전역을 했어요. 같은 날 전역했고 알동기죠. 그러고 근데 이제 남순이 그 친구는 영해중대를 갔고요. 그 뭐냐 남순이 영해중대 갔고 그리고 그 저는 이제 대대 참모부에 있었던 그런 관계고요. 이제 그 최군 TV, 쿤 TV, 쿤 TV 스튜디오 굉장히 좋은 곳이잖아요. 이제 쿤 TV 운영하는 이제 최군이라는 BJ도 있죠. 이제 원래 MBC 공채 개그맨 출신이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제가 이제 원래 그 BJ 골든벨 출연했을 때 그때 뒤풀이 했을 때 이제 서로 이제 편하게 얘기하자 그런 이제 친구 사이가 됐고요. 지금 근데 이제 그렇게 사적으로 연락은 자주 못해요. 서로 바쁘니까. 근데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도 되게 아무래도 이제 개그맨 출신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 연예인들을 많이 게스트로 초청을 하더라고요. 부럽더라. 어쨌든 그런 토크쇼 이런 거 많이 하고요. 자, 이제 그리고 음식과 관련된 방송. 자, 먹방. 사실 인터넷 방송에서 사실 가장 보편적으로 대중적인 방송들이 있어요. 왜냐면 인터넷 방송 입문하는 사람들도 사실 굉장히 이거는 굉장히 쉬우면서도 인기를 많이 끌어모을 수 있는 방송 중에 하나예요. 단 조건이 있어요. 먹방을 하려면 뭐든지 가리지 않고 잘 먹어야 돼요. 그리고 무작정 앉아서 계속 먹기만 하면 한순간에 체중이 체중 관리를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몸 관리 특별히 신경 쓰셔야 돼요. 그래서 그 벤츠님도 방송을 하지 않는 시간대는 항상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그 정말 현재 한국인 인터넷 방송 중에서 먹는 양으로는 가장 많은 엠브로님도 그래서 먹는 양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순식간에 이제 파트너 비즈까지 된 이제 케이스였는데, 엠브로님도 얼마 전에 그 다이어트 성공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엠브로님이 어떻게 다이어트 하셨는지 저도 아직 그 동영상 못 봤는데, 그 차후 제가 그럼 체중 관리 그런 노하우는 좀 저도 한번 그 유튜브에 올라온 그 동영상 보고 한번 좀 네, 배울 생각은 있고요. 그리고 음식점 리뷰하는 방송도 있고요. 음식의 식감을 들려주는 ASMR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가끔 이제 일상 컨텐츠로 그 시중에 파는 과자 음식, 편의점 음식 이런 거 그냥 리뷰하는 방송. 이거는 그냥 브이로그죠. 이거는 약간 그 블로그 형태 리뷰 방송이죠. 그다음 이제 쿡방 요리하는 방송. 대표적인 쿡방 BJ로는 이제 그 요리왕 비룡님하고 소프님이 있죠. 소프님은 지금 아프리카 TV에서 이제 카카오 TV로 넘어가신 분이고. 그래서 쿡방의 목적은 시청자들한테 레시피를 알려주는 목적. 그리고 그냥 한번 해보면서 그냥 같이 즐기는 목적. 그냥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방송인이 요리를 정말 잘하면 굉장히 훌륭한 레시피가 될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프님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요리사가 되게 원래 요리사가 꿈이셨으니까 그래서 그 일본으로 가서 유학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소프님은 일본 가서 유학까지 하셨던 분으로
그래서 요리도 배우고 이제 또 요리사로도 또 취직을 해서 공부도 하다가 이제 스스로 이제 방송을 시작하신 분이고, 요리왕 비룡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뭐 가업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요리왕 비룡님은 그 이제 음식점, 아무래도 이제 가업이다 보니까 생업을 좀 많이 하시는 비중의 방송인이시고. 자, 그래서 그 쿡방의 경우는 사실 식욕을 자극하는 게 원래 목적이에요. 먹방은 원래 식욕 자극이 목적이에요. 그냥 먹방은 정말 그냥 그 음식을 자기가 요리를 했는지 아니면 음식을 배달을 해왔는지 뭐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그 음식을 캠 앞에다가 이렇게 이제 먹방 책상 한요 앞에다가 이렇게 조금 좀 차려놓고 그냥 이렇게 좀 그냥 먹는 거지. 그냥 이렇게 좀 먹으면서 그냥 이런 얘기 하면서 맛은 어떻다. 맛도 참 좋은데요. 이거는 그 이영돈 PD고. 어쨌든. 근데 그 쿡방의 경우는 요리 레시피가 궁금한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방송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소프님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술먹방은 술 마시는 방송. 사실 먹방에서 술이 추가되는 것부터가 일단 술먹방이고요. 당연히 연령 제한을 걸고 방송해야 돼요. 우리나라 그 방송법에 의하면 인터넷 방송에서 술 먹는 방송을 하려면 연령 제한을 걸고 방송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지상파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술 마시는 장면 자체로는 그 해당이 안 되죠. 그리고 카카오 TV는요, 예전에는 음주 방송이 허용이 안 됐, 술 먹는 방송이 허용이 안 됐었는데 카카오 TV가 술 먹는 방송이 허용이 됐어요. 그래서 소프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 왜냐면 사실 이게 요리를 하는 분들은요, 이게 음식을 아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공통적이라기엔 좀 약간 어렵긴 한데, 그 음식을 정말 그러니까 벤츠님 같은 경우는 그냥 순전히 그냥 먹는 거를 그냥 잘 먹는 분이고, 벤츠님 슈기는 되게 그냥 벤츠님 슈기님 이런 분들은 그 되게 잘 드시는 분들이고, 소프님은 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이잖아요. 그런 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들은 되게 음식의 맛, 그리고 이런 음식은 어떤 술하고 어울린다 이런 걸 아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분들은 이런 거딱 안주 각인데 하면서 딱술 먹방을 하시죠. 그런 거거든. 그래서 술하고 음식이 함께 나오면 일반 먹방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안주가 좀 적거나 정말 술이 많이 나오는 경우는 이제 대화 내용이 조금 진지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술 먹방은. 그러니까 그술 먹방의 경우는 되게 약간 그왜술 먹으면 좀 되게 마음속에 담아놨던 말들이 좀 나오잖아요. 그런 장점은 있어요. 술 먹방의 장점은 되게 평소에 하기 힘들었던 그 진지한 말들을 할수 있는 그런 방송이기는 해요. 다만 지나친 음주는 방송인 본인에게 건강에 치명타를 줄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의 주량에 따라서 알아서 방송하셔야죠. 그리고 음악 방송이죠. 그래서 악기를 연주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노래를 작곡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노래를 부르는 방송, 이런 방송들이 보통 음방이에요. ASMR 콘텐츠는 음향 효과를 이용한 방송. 근데 저는 아직 ASMR은 제가 본격적으로 시도해 본 적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게임 방송. 게임 방송이 사실 인터넷 방송에서 가장 흔히 보는 방송 중에 하나예요. 사실 먹방보다는
이 게임 방송이 오히려 더 힘들 수가 있어요. 그 정말 취미로만 게임한 사람들은 방송에서 잘 뜨기가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오락실에서 게임을 하는 방송도 있어요. 근데 인터넷 방송 입문자들이 보통 그 접근하는 컨텐츠가 두 종류예요. 먹방, 게임 방송. 먹방, 겜방. 근데 먹방보다는 조금 어려워요. 먹방은 그냥 잘 먹으면 돼. 근데 게임 방송은요, 게임을 잘하거나 재밌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도님 같은 경우는, 대도서관님, 대도님 같은 경우는 솔직히 게이머 출신은 아니에요. 프로게이머 출신은 아니지만 나는 이 게임을 굉장히 재밌게 만들 수 있어. 막 그런 막 셀프 더빙까지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재밌어. 근데 이제 게임 방송을 그 보는 시청자들은 정지된 화면들을 보통 잘안 좋아해요. 그래서 토크 방송, 라디오 방송 시청자 쪽은 성향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게임 방송으로 전향, 게임 방송하다가 다른 컨텐츠 방송을 하게 될 경우 그 컨텐츠로 뭔가 성과를 잘못 보는 분들도 가끔은 있어요. 야외 방송, 가까운 번화가 아니면 뭐 되게 유명 좋은 여행 코스를 알려주는 여행 방송도 있고, 아니면 그냥 번화가에서 그냥 자기 소소하게 그냥 돌아다니는 방송, 그런 방송도 있어요. 근데 인터넷 방송은요, 패키지보다는 배낭여행, 그냥 좀 혼자나 그냥 같이 가고 싶은 사람들하고 소소하게 진행하는 여행 방송이 솔직히 좀그 수월하고요. 그 음식점 리뷰도 여행 방송의 일종이 될수 있어요. 다만 이 야외 방송에서 조심해야 될 점은 그 이제 상업적 간판을 대놓고 그냥 막 내보낼 경우 이 뭐냐 자기들은 그 뭐냐 약간 쓸데 원래 그쪽을 광고하려는 게 목적이 아닌데 그 약간 그런 광고 성격을 띠는 방송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송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 업주들의 경우는 자기들이 그 만약에 해당 동영상이 자기들 업주 해당 그 분야에 도움이 안 되는 컨텐츠가 있는데 거기에 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도움이 안 되거든요. 오히려 안 좋은 쪽을 찍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간판들이 나오는 경우는 근데 좀 광고주들이 사실 그러니까 그 업주들이 사실 근데 그런 간판들이 뜨면요 그 뭐냐 그냥 자기들 홍보하고 싶은 차원에서 그냥 놔두는 거예요. 놔두는 경우고요. 그리고 야외 방송이 제일 힘든 이유 중 하나는요 일반인들의 초상권 문제예요. 그러니까 같이 출연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찍히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뒤그 그냥 얼굴이 안 찍히거나 아니면 되게 뒷모습만 찍히면 누가 누군지 잘 몰라볼 수는 있기는 해요. 근데 본의 아니게 얼굴이 찍히는 경우 자기는 거기에 화면이 나오기 그런 싫은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자기는 그런 화면이 나오기 싫은 경우가 있는데 그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자기 막 인터넷 방송을 한 내가 이제 만약에 셀카봉을 켜고 그 밖에서 그 길거리를 둬야 된다고 쳐요. 근데 막 이제 주변에 따라온 뒤를 걷는 사람들이 어? 저분 BJ다! 와, BJ다! 하면서, 와, 와, 막, 안녕, 안녕! 막, 이렇게, 관종들도 있어요. 진짜 그런, 관종들의 경우는 자기가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솔직히 모자이크 처리 안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BJ 입장에서는, 내 팬이구나.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자기가 나오고 싶어서 화면에 나오고 막, 와, 안녕, 안녕! 막, 이러는 거, 그거는, 자기들이 그건 관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종들은 솔직히 초상권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1도 없어요. 대부분.
자기들은 보통 그냥 좋게 나오거든. 근데 문제는 문제는 이게 정말 나는 그냥 우연히 길거리 지나가고 있는데 얼굴이 그냥 그길 뒤에서 걷고 있는데 대놓고 찍혔어. 아니면 나는 다 음식점에서 그냥 다르게 먹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방송하고 있네? 근데 화면에 찍혀. 근데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될수 있어요. 물론 그 찍힌 사람이 문제를 제기를 안 하면 이건 문제가 안 돼요. 아니면 그 약간 되게 까칠한 사람이 있어요. 방송하다 보면요. 밖에서 만나다 보면 되게 까칠한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막 사람이 이거 허락받고 촬영하는 거예요? 이거 허락받고 이거 허락받고 방송하시는 거예요? 뭐 이러는 거. 되게 이런 그 까칠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만약에 이제 그런 그 백화점 같은 쇼핑몰에서는 문제가 될수 있어요. 백화점 같은 쇼핑몰에서는 원칙적으로 찍힘 그 원칙적으로 그런 그 상업적 목적으로 그런 하는 거는 좀 문제가 될수 있어요. 백화점 같은 데서. 그리고 그 뭐냐 되게 그런 경우 있어요. 밖에서 막 그런 막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 그러니까 특정 장소에서 방송할 때막그 공공장소 막 이런 것을 방송할 때 다른 사람들이 막 옆에서 있는 사람들이 저기요 이거 허가받고 방송하신 거예요 뭐 이런 거 허가 받으신 거예요 막 이런 거 그거 물을 때가 있어요. 그 아니면 뭔가 행사 같은 거를 그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행사의 관계자나 그런 그 아니면 행사를 정말 그 예를 들어서 뭐 게임 대회, 스포츠 대회 이런 거를 와서 정말 소소하게 방송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최 측에서 뭐 자체적으로 방송을 준비를 안 하거나 아니면 뭐 자체적으로 방송은 하는데 아니면 그 그냥 그 예를 들어서 펌프 대회 같은 경우는요 요즘은 펌프 대회를 준비한 안다미로 쪽에서 공식적으로 방송 송출을 해요. 근데 그 안다미로 쪽에서도 이 펌프 매니아들이 유튜브를 하고 있고 그또 인터넷 방송을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굳이 그 뭐냐 펌프 방송에 대해서 방송을 하는 거를 막지는 않아요. 펌프 대회 이런 데서 펌프 대회에서는 막지는 않는데 좀 이제 그 가끔 몇몇 유저들 중에서는 촬영하는 거를 좀 꺼려하는 유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유저들은 근데 촬영하는 거는 굉장히 나중에 막 되게 유명한 선수들이 막 플레이하는 모습들 보고 자기도 막 이런 거 보고 막 연구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거는 좀 서로 약간 그 펌프 유저들, 펌피스트들하고 그 약간 그런 펌프 안다미를 위한 쪽하고 약간 그런 그 상생하는 목적 차원에서 뭐 그냥 펌프 대회, 소규모 펌프 대회도 이런 거에서 뭐 중계를 하거나 동영상 촬영하거나 뭐 이런 걸 딱히 막지는 않고 있어요. 대회 주최 측에서는. 다만 펌프라는 이 펌프잇업이라는 이 컨텐츠에서는 문제가 될수 있는 거는 그 펌프 경기에 사용되는 음원에 관한 저작권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대부분의 저작권 같은 경우는 이제 원 저작자가 수익을 가져가는 쪽으로 그 그냥 음악 스트리밍 하는 것처럼 원 저작자가 수익을 창출하는 쪽으로 그냥 그 수익을 주는 쪽으로 그러니까 그원 저작자 홍보해주는 목적으로 그냥 그 요즘은 동영상 업로드는 되게 자유로운데 근데 가끔 일본의 아이돌 그룹 노래가 그 프라임 원 버전에 두 곡이 있거든요. 근데 이두 곡은 유튜브에 올리는 즉시 신고로 차단이 돼요. 그래서
이 곡들의 경우는 사실 그래서 펌프 유저들도 잘안 해요. 그 음원 저작, 그 음원에도 그 공약법도 안 올라와 있고, 응. 공약법에도 안 올라와 있고, 그런 공약도 잘, 그래서 잘안 하더라고요. 그 음원 저작권도 있고. 그렇구요. 어쨌든 야외 방송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 약간 그 그런 간판 광고 문제 그리고 초상권 이두 가지가 제일 문제라는 거 야외 방송은. 그렇구요. 근데 대신에 그런 거 있어요. 모바일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 방송을 하고 있는 거를 알고 모바일 방송을 하고 있는 거 알고 의도적으로 찍히기 싫으면 알아서 그냥 빠져주거든요? 알아서 빠져주는데, 근데 이제, 그, 그런, 알아서 빠진 사람들 말고, 의도적으로 찍히고 싶어서 계속 뒤에서 걷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솔직히 모자이크 처리 안 해도 문제지기 할 만한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그, 개인 인터넷 방송 하고 있는데 그냥 화면에 보이게끔 대놓고 따라오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관종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나오고 싶어서 나오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공부 방송도 있어요. 인터넷 강의보다 조금 약간 그냥 즐겨보는 방송.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공교육 보충보다는요, 되게 자기가 아는 특정 분야하고 관련된 지식 전달 방송이 많아요. 대학 강의? 아니면, 그, 뭐냐, 외국어. 특히, 그, 대균쌤이 약간 이런 타겟이 좋은 건데, 외국어 공부 방송이 제일 많고요. 그래서 영어 방송도 공교육보다는 순수하게 그런 영어 습득의 목적이 많죠. 애초에 공교육 진도는 못 맞춰요. 하지만 그 특정 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공무원 한국사 이런 진도는 맞출 수 있어요. 공무원 한국사 아니면 한능검 대비 방송 이런 건 그런 특정 시험을 타겟으로 할수 있는 방송은 좀 약간 그래도 타겟이 딱 있어요. 그 뷰티 방송 화장하는 방송이죠. 압도적으로 여자들이 많이 진행하고 여자들의 비율이 높은데 남자들이 화장하는 방송도 있어요. 저는 화장품을 제가 잘안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인터넷 방송이 아무래도 좀 한계점이 있어요. 아무래도 전문 방송인들이 하는 방송이 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방송 장비의 한계도 있고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잖아요. 생방송은. 정말 방송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생방송 진행 중에 그 미숙한 진행으로 좀 논란이 될수 있는 말을 한다든가, 논란이 될수 있는 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좀 많이 일어날 수는 있는 거죠. 자, 개인 방송이 가능한 인터넷 방송국,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이 아프리카 TV가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 TV, 네이버 TV. 네이버 TV는요, 네이버 TV 구독자 1000명 이상이어야 라이브 송출할 수 있어요. 판도라 TV 플랫폼은요, 요즘은 다른 플랫폼에 동시 송출을 해주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팝콘 TV. 팝콘 TV는요, 팝콘 TV는 애초에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성인으로 제한돼 있어요. 성인 전용 방송이에요. 팝콘 TV는 성인 전용 방송 플랫폼이고, 그리고 그 모르겠어. 아프리카 TV에서 방송하다가 팝콘 TV로 가는 분들도 있고, 뭐 팝콘 TV에서 방송하다가 좀더 다양한 연령대로 방송해 보고 싶다 하면서 아프리카 TV로 오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리고 캔TV라는 플랫폼이 있네요. 2004년에 오픈한 그 인터넷 방송 사이트들의 본진이고요. 근데 그렇게 뭔가 유명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 비스쿠 이거는 베타 서비스 중인 플랫폼인데
홈페이지상이 좀 버그가 있고 홍보가 좀덜 되고 유저 수가 좀 적어요. 그래서 다른 플랫폼에 동시 송출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인라이브, 세이캐스트, 뭐 팡팡TV. 팡팡TV는요, 팝콘TV에 있던 뭐 TV놀이, 라이브스타 등이 연동TV로 건너왔고요. 근데 팡팡TV는요, 되게 건전한 컨텐츠 위주예요. 그래서 사용량 좀 적어요. 그래서 골드라이브하고 약간 통합할 예정이고요. 모코비리가 있었는데 2018년 4월 13일에 서비스가 종료됐고요. 풀TV. 풀TV는 2017년에 오픈한 성인 전문 플랫폼이고, 근데 팝콘TV 등 이런 데서 정지 먹은 방송인들이 이쪽에 사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근데 여기는 인터넷 브라우저로 시청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팝콘TV가 요즘 수위들이 많이 내려왔어요. 하도 이제 규제가 좀 있으니까. 그래서 사용자 수를 꽤 많이 모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라이브스타, 지금은 그 마재윤 씨가 스타크래프트 1 방송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썸TV라고 성인 방송 전문 플랫폼이 있었는데 지금은 폐쇄된 플랫폼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해외,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서 유명한 인터넷 플랫폼. 자, 서구권에서 가장 유명한 생방송 플랫폼은 트위치 TV예요. 자, 근데 트위치 TV, 트위치 TV는요, 약간 게임 방송에 많이 특화돼 있어요. 트위치 TV는 게임 방송 쪽이 굉장히 수요가 많고요. 그래서 게임 쪽이 매니아가 아니면 트위치 TV로 방송을 하는 다른 분야의 유저들은 많이 없어요. 그리고 유튜브는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들 다 하고 있고요. 그 리스트림 동시 송출 서비스를 지원해. 아프리카 TV, 유튜브, 트위치 TV, 페이스북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기능 다 지원하고 있고요. 유스트림, IBM이 인수한 이후 서버가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팟캐스트 뭐 아주부 뭐 그리고 라이브 스트림은 유료 서비스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니코니코, 뭐 쇼룸, 그 뭐 FC2, 판다TV, 하여간 뭐 등등 많아요. 중국의 인터넷 방송. 근데 카카오TV에서 그 대만의 인터넷 방송을 라이브하우스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대격변 이후 저작권이 굉장히 자유롭다는 이유로 그 많은 그 다음팟TV 유저들이 이쪽을 많이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예전에 그 유명한 쿠TV도 있었는데 쿠TV는 서비스가 종료가 됐고요. 하여간 그래서 대표적인 플랫폼, 대표적인 인터넷 플랫폼은 그래서 아프리카TV 등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이야기할 거는 아프리카TV의 역사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서는 동영상 잠깐 끊을게요.